안녕하세요. 코인 노래방 브랜드 노래야 노래야 정훈입니다.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 잘 보셨다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얼굴을 내놓고 책임없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정직하고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만약 제가 모르는 질문이라면 찾아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연락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코인노래방 창업 비용, 숫자에 속지 마세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질문을 보면 코인노래방 하나 창업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비용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평당 얼마입니다, 룸당 얼마입니다 등 각자의 방법으로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코인노래방 공사에는 다양한 공정이 있고 많은 공사 재료와 비품,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코인노래방 창업하는데 얼마 드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저희는 룸당 1,000만 원입니다. 우리는 룸당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 비용 숫자만 들었습니다. 1,000만 원 말한 곳은 흔히 말해 바가지이고 500만 원 말한 곳은 착한 곳인가요?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옷이나 신발, 가방 또는 어떤 전자제품 살 때 정확하게 모델을 알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최저가 살펴보면서 사던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코인노래방 창업을 단순히 말하는 합계 금액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만 보고 어느 곳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만드는 것인지 1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부풀려서 만드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제품들이 몇 개 들어가는지 따져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이 가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견적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또 질문하고 비교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후에 정확하게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인노래방 창업 비용 정말 궁금하시죠? 하지만 절대 숫자에 속지 마세요. 얼마에 하겠다 적은 금액 말했다가 나중에 추가 요금, 또 추가 요금, 또 추가 요금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확하게 각 항목을 나열하고 비용을 기입하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설명을 통해 상세 견적으로 믿음을 드리고 그 약속이 잘 지켜져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웃으며 창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인노래방 창업 준비하시는 여러분,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인터넷에서는 또 이렇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에게 연락주세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정직하게 창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창업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전국 어디서나 창업 문의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노래방 브랜드 노래야 노래야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